러시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톰스라인 계속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톰스라인 3주차입니다. 네. 얘는 벗길 때마다 참 뭔가 진짜 기어 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플렉션. 아, 얘 뭘까요? 이름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있는 거 보니까 디스토션 계열, 드라이브 계열인 것 같아요. 네. 아, 금빛으로 반딱반딱. 근데 얘 이렇게 은색으로 벗겨놨잖아요. 이게 약간 더 기계적인 느낌이 들게 이렇게 한 건가? 네. 짠. 150g! 바람 부르셨어요? 뭔가? 네. 아주 굉장히, 네. 금색이 너무 예쁜 그런 페달인 것 같네요. 그럼 소리 들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미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전 기대됩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 잠깐 소리 들어보시더니. 네. 아. 이게 드라이브 계열입니다. 톰스라인의 플렉션. 플렉션인데,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마샬 플렉시 앰프를 좀 오마주한 느낌. 예,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네. 아주 기대되네요. 네. 아주 기대되네요. 네. 아, 이게 드라이브 계열이고요. 우리 저저번 주에 했던 그 튜브 푸셔. 예, 튜브 네. 푸셔. 그 친구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토글 스위치랑 그리고 노브들하고. 네. 생긴 게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지금 이 토글 스위치는 그때 그거는 부스트 역할을 했었는데 얘네는 브라이트. 아, 노멀 브라이트.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톤하고 볼륨 그대로 있고요. 얘는 이제 게인 노브 크게 왕따시만하게 달려 있네요. 네. 금색으로 쫙 되어 있고요. 그래요. 이게 너무 가벼워서 안에 유닛이 뭐가 들어있을까 했는데 그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드라이브 소리 굉장히 잘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얘 가격도 65,000원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예. 비교가 많이 되는 네. 플렉션 이펙터인데 소리 들어볼까요? 팬더고요. 자, 다 노브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다. 너바나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아니면 브리티시 스택 사운드 디스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브리티시 계열의 그런 음악에 되게 잘 어울리는 디스토션.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게 좀 클래식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네네네. 그러면서 약간 지저분한 면에서 디스토션 되게 잘 발리는 네. 예, 그런 느낌이고요. 얘네들 건 다 잘 발린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중국 그 느낌. 네. 어디서나 다 잘 어울리게끔. 네. 네. 자, 여기 톤 조절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되게 역과 진짜 상당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게인 갈게요. 좋네. 좋네. 네. 근데 노이즈가 그 전 무대보다 약간 더 있고요. 이게 네. 좀 앰프 시뮬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앰프의 그 파워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게인을 좀 노이즈. 낮추면 네. 조금 덜 나는데 그래도 있긴 있어요. 네, 네, 계속 약간 있어요.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브라이트 모드 한번. 네. 그거보다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노멀 인풋이 있고 브라이트 인풋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두 개보다는 조금 더 브라이트한.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좀 레벨 업도 약간 되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그 뭐지? 이거 톤도 가운데 역시. 네, 가운데 센터 걸리는 게 있고요. 예. 이게
마샬에서 저는 더 궁금해요. 네. 지금 뭐 팬더는 좀 네. 제가 저게 뭐라 그러지? 그게 개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마샬이 그 좀 더. 마샬에서 좀 기본적인 사운드에서 가볼게요. 오. 자, 브라이트 가볼게요. 좋다 이거. 오, 얘 이 정도 여가에다가 이 정도 퀄리티면요, 65,000원이 왜 거저네요, 거저. 그 저 뭐 이게 드라이브 계열 중에서는 이 뭐냐, 이 탐스라인에서 나온 드라이브 계열 중 우리 지금 두 개밖에 안 해봤지만 계열에서는 가장 좀 뭔가 더 디스토션 다운 디스토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댐핑도 좋고요. 이제 그 그 좀 많이 팔리려고 잘 발리는 것만 만들다가 이건 그대로 만들었네. 네. 진짜 디스토션 나온 디스토션. 지글지글하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좋네 이거. 게다가 브라이트 모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어두운 톤 만들어. 그 브라이트라에서 너무 밝다 싶으면 여기 톤으로 좀 줘야 되니까. 톤이 근데 방금 제가 살짝 만졌거든요. 예. 역가가 굉장해요. 아, 팍팍 먹으니까. 브라이트면서 또 더 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잘 만들었다. 네. 그리고 볼륨도요 지금 중간 센터에 놨는데요. 볼륨 이 정도 볼륨이면은. 엄청난 역가의 볼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 되죠. 이렇게 험버커 기타로 한번 해보죠. 뭐. 네, 험버커의 마샬. 예, 그렇죠.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이트 가볼게요. 굿굿굿굿굿굿 예, 와, 얘 기타 소리 완전 선명하게 만드네. 아, 이거 진짜 좋네. 진짜 선명하게 만드네요. 네. 와, 이거 좀 부스팅 효과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뭐 솔로를 하다 아니 뭐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도 내 기타 소리 좀 더 튀어나오게 하거나 좀 솔로잉에서 좀 더 개성 있는 사운드 원할 때 브라이트로 해놓고 그리고 톤을 좀 이렇게 만져놓으면은 충분히 EQ 느낌의 그런 디스토션 사운드 좀 많이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복스나 그렇죠. 좀 어두운 느낌 무거운 메사 부기 같은 거에다가 딱 하면은 솔리드 F에서 확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역가가 되게 대단하네요.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 얘네. 네. 야, 근데 또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드라이브 계통이 나오면은 암만 좋아봤자 8점, 네. 뭐 8.5, 그렇죠. 뭐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적어놓고요. 이따가 네. 점수 매길 때 그때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이씨 좋네 이거. 뭐 지금 깁슨의 그럼 팬덤 올려볼까요? 지금 잠깐 시간도 남는데. 네. 네. 라이트.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런 거예요. 팬더나 뭐 복스 이런 쪽에서 더 튀어나오는 개성적인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딱 이 소리. 네, 브라이트를 올리자마자 기타 사운드 튀어나오는 거 여러분들 귀로 들으셨길 바랍니다. 네. 이게 스튜디오에서 또 이제 딱 바로 듣는 거랑 또 다르니까. 네. 그럼 한 줄평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저번 주에 남겨주셨던 시청자 한 줄평 드릴게요. 카탈린 브레드 이펙터 퍼뮬러 넘버 55스 이거 했었어요. 그때 크로마뇽 스케일님 이 크로마뇽 스케일님이 이게 바로 꽁 대신 닭이냐라고 한 줄평 주셨네요. 네, 이게 그때
이제 포뮬러 시리즈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리즈로 이렇게 했었는데, 네, 네 사운드도 괜찮았죠? 네, 그럼 한 줄 평. 모르겠어요. 탐스라인 아직도 그 라인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지금까지 본 탐스라인 라인업 중에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나. 가격대 성능 플러스 플렉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우. 가격대 성능비 플러스 플렉시. 어우. 예, 진짜 플렉시네. 아, 복각 제대로 했어. 자, 전이 한 줄 평은요, 앰프 사운드 플러스. 앰프 사운드 플러스. 그 앰프 사운드에서 나오는 그 플렉시 앰프 그 자체의 사운드에서 이게 페달로 그런 사운드를 다시 내, 똑같은 의견이죠. 예, 낸다는 그 자체가. 근데 가격 뭐 넣은 거야 지금 여기다 뭘 넣었을까? 글쎄요. 그 드라이브 계열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 전 거도 그랬었고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무슨 무슨 톤본 뭐 이런데 가는 걸 밀수해 갖고 속에다 넣었나? 나. 그렇죠. 밀수 생각해 볼 만합니다. 밀수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주로 네. 네, 밀수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이거 어떡하지? 0.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케이크 대 와인 점. 몇 대? 몇? 짜잔. 9점. 9점. 아우, 예. 아, 그때보다 많이 주셨어요. 네, 확 좋아져. 이게 드라이브면 100점이야, 이거. 야, 이게 가격 대비 성능비 진짜 플러스가 말이 맞는 게 와, 이게 또 이런 가격으로 또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또 근래 또 기술력에 또 감탄을 합니다. 네. 자, 오늘 플렉션과 함께 기어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탐스라인이죠. 아하. 네, 탐스라인 라인업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공간계예요. 공간계. 예, 한번 보시죠. 공간계 뭘까요? 아, 이거 간만에 문제 낼까? 예, 그럼. 다음 공간계 뭔지 예. 알아맞히시는 분들에게 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개 달린 거 아닙니다. 하나 딱 달렸습니다. 하나 달려. 뭐 예.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예. 자, 문제 맞춰주신 분에게 소정의 상품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봐요. 안녕!